다이버 슬라이스 네. 그렇죠. 일단은 슬라이스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보다 일단은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간략하게 스윙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팽이 있죠. 팽이가 중심축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잖아요. 골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축, 네, 척추 스파인 앵글을 고정시키고 회전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스윙을 보면은 회전 개념이 아니고 그냥 팔로만 위로 올렸다가 내리쳐요. 그러면은 헤드가 좀 과하게 보여드리면은 위로 올렸다가 머리 위죠.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리칠 거 아니에요. 그럼 스윙 궤도가 아웃인 스윙 궤도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윙 궤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 아웃 스윙 궤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 궤도고 아웃인 스윙 궤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윙 궤도예요. 무조건. 근데 백스윙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다운스윙 할 때 내리칠 수밖에 없잖아요. 백스윙이 높은데 칠 때 어떻게 다시 올려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릴 거냐 위에서 밑으로 내릴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은 백스윙이 팔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내리치겠죠. 내리치니까 자꾸 아웃인 스윙 궤도를 치는 거예요. 아웃인 스윙 궤도를 치면서 계속 드로우를 치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스윙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웃인으로 치면서 여기서 유튜브는 보셨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하도 이제 로테이션 해라 뭐 손목 돌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웃인 스윙 궤도 하면서 헤드를 닫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고 반대로 아웃인 스윙 궤도 하면서 로테이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돼요? 치키닝이죠. 치킨이 나오면 이제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겠죠. 오른쪽에 이렇게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치면 땡겨치잖아요. 그러면 치킨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치킨잉 문제가 백스윙에서 벌써 이렇게 들어올려요. 여기서 드로우를 치려면 이걸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피드 내기도 힘들고 투플레인 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비거리 내기도 힘들고 인아웃 스윙 궤도로 해서 드로우를 치기도 힘들죠. 그래서 드로우를 치려면은 헤드가 위아래로 다니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녀야 돼요. 가슴 앞, 등 뒤잖아요. 앞뒤로 다니고 이게 단지 숙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럼 여전히 등 뒤, 가슴 앞이죠. 이렇게 다녀야지 좀 더 백스윙이 낮아지죠. 그래야지 올려치면서 인아웃 스윙 궤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이론으로 던져지는 것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은 손이 몸이랑 가까워지죠. 땡기는 동작이에요. 땡기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꾸 손이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몸이 빨리 돌리면 이제 그나마 좀 던질 수라도 있는데 그럼 이제 아웃인 스윙 궤도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거고 던지려면 뒤에서 앞으로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도 모든 던지는 동작은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던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상관없이 똑같이 던지고 싶으면은 회전을 해서 등 뒤로 보내야 돼요. 등 뒤가 여기잖아요. 가슴 앞이 여기고 헤드를 등 뒤로 보냈다가 가슴 앞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밑으로 치면 자꾸 슬라이스 나는 거고 던지지 못하고 자꾸 치키닝이 나오는 거예요. 등 뒤로 보내려다가 나도 모르게 팔을 들거나 이런 상황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몸통 회전을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등 뒤로 보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헤드만 이렇게 등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안 되죠. 팔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몸통을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우양호 하듯이 몸이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회전을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 있으면 안 돼요. 대부분 이제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얘로 이렇게 당겨서 회전을 하거든요.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몸통 회전이 그대로 회전이 돼요. 어깨가 자꾸 으쓱한다는 이유는 팔을 자꾸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손이 어깨 레벨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뜻은 팔을 어깨 높이보다 더 많이 올린다는 소리예요. 이 레벨보다 더 올린다는 소리. 어깨가 으쓱하지 말고 여기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프로들 보면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가지고 옷깃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프로들은 거의 없어요. 힘이 좀 빠져서 이렇게 돼 있어야지 다운스윙도 올바르게 잘 들어올 수 있고 잘 던져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인아웃 스윙 궤도로 드로우도 칠 수 있고 슬라이스도 방지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스윙을 하면은 아마추어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인아웃 스윙 궤도로 뒤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헤드가 조금 더 과장되게 보여드리면 이쪽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랑 되게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막 뒤땅 날 것 같아. 뒤땅 날 것 같아서 자꾸 더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 처음에 뒤땅 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동작을 한 방에 딱 캐치하고 바로 할 수 있으면 그건 천재지. 뒤땅이 나도 되니까 계속 이쪽에서 몇 번 쳐봐야 돼요. 계속 뒤땅이 나더라도 10개 중에 한두 개만 잘 맞아도 이렇게 쳐가지고 맞았을 때 드로우가 나는 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로 들어오는 게 뒤땅 날까 봐 무서워서 계속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평생 안 고쳐져요. 연습장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연습장에서는 그냥 실수를 해도 괜찮은 곳이잖아요. 해봐야죠.
근데 연습장에서 자꾸 막 뒤땅 날까봐 자꾸 안 하고 연습장에서 자꾸 잘 치려고만 하면은 안 늘겠죠.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위에서 밑으로 다닌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인, 아웃 스윙 궤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스윙 궤도고 아웃, 인 스윙 궤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윙 궤도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느낌을 조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윙을 하면은 공은 깎이게 돼 있어요. 좀 과하게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너무 스윙적인 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위에서 밑으로 깎이고 밑에서 위로는 공이 좀 감아 때린다는 느낌이구나 하고 밑에서 위로 한번 쳐보고 그럼 공이 왼쪽으로 휘어요. 이렇게 좀 과하게 보여드린 거긴 하지만 느낌은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드로우를 치는데 백스윙을 이렇게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드로우를 쳐? 아니면 이걸 다시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렸다가 올린다는 느낌, 올렸다가 내린다는 느낌으로 드로우 페이드를 이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페이드가 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좀 낮춰서라도 낮춘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올바르게 올리는 거죠. 높았으니까 워낙 회전을 통해서 조금 더 등 뒤쪽으로 보내주고 올려친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인아웃 스윙 궤도를 먼저 만들어주고 슬라이스를 이제 고칠 때는 이제 무조건 이게 첫 번째로 틀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느낌을 좀 더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